내가 그거 알아요? 뭐? 근데 오빠 팔로우 안 해도 어떻게 찾아서 오더라고요. 그치! 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했어? 협박성 DM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 제주도 가서 진 오빠랑 자면 죽인다? 이러면서. 해서 말하는 건데 계산하지 마라. 뭔 계산? 이미 카드로 계산했으니까 계산 이거 대리 계산이 계산하지 말라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야. 제가 해도 되는데. 생생 내는 게 아니라. 돈 모아. 모아서 나 하고 싶은 거야. 오빠랑 여행 가기. 가자. 왜? 네. 세연아 기다려. 오빠 갈게. 가보자. 서연이니? 도망가. 서연이 안녕.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거야 또? 자, 서연이, 안녕. 잘 지냈어? 네. 응? 어, 얼굴이 더 작아졌네요. 아, 더 작아졌어? 나 아니야, 나 살쪘대. 네. 나 여기, 턱살 생겼대. 찡개나. 어? 찡개나? 아, 그래? 뭐 먹는 거야? 아예 없어? 못 먹는 건 없는데. 어, 이거 먹을 수 있어. 먹는... 나 이거 먹어봤어. 나 이거 먹었잖아, 여러분. 베트남에서 했나, 그때? 이거 먹을 수 있어? 못 먹어? 그럼 너 다, 앞으로는 다 먹는다고 말하지 마. 집 놔둬야 되니까, 일단 체크인 먼저 하자. 난리 새끼 물 먹어도 잘도 살아서 올라왔지? 으아. 어이구, 내 것까지 이렇게 든다고? 다 컸네, 다 컸어. 쳐주시, 쳐주시. 쳐주시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 그럼요, 그럼요.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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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사진 한번 찍을까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아이, 무슨 아니야. 열려라 참깨를 해야 된대, 세연아. 어, 여기다가 열려라 참깨. 자, 보겠습니다. 세연아, 일로 와봐. 오! 따라라따 따라라라라 짐 들어오는 거 봐. 뭐 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와, 야 여기 야 여기서 축구해도 되겠다, 서연아. 와. 어때? 짱 좋은데요. 여기 협찬 받았어. 공짜로 우리 지금 여기서 1박 하면 돼. 이거 다요? 어, 다. 진짜요? 그래. 장난하나? 이거 다지. 이거 독채지. 너 사진, 내가 사진 많이 찍어줄게. 아, 지금 안 돼요. 아, 지금 안 돼? 아, 지금은. 왜, 너 모르 뭐야? 모르 왜 그래? 학교에서 놀러 가는 거 있거든요. 놀러 가서 얼 차려줬어? 아니요. 선배들이? 기억, 아니, 너무 좋나 봐요. 기억이 안 나. 왜 아프지? 아파? 너 내 허락없이 아프지 마. 아! 알았냐? 미친놈이다. 아프지 마, 알았지? 봐봐. 제주 드 루앙과 함께합니다. 뚜르르르 뚜 뚜르르르르 뚜르뚜. 우와. 일로 와봐라. 미쳤다. 너무 이쁜데요? 야, 여기 와, 여기 봐봐. 야, 사진 많이 찍어라! 오! 와, 진짜 대박! 대박! 어, 찍어. 와, 귀여워. 다도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쵸? 진짜 이쁜데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자, 그리고 여기 봐봐. 이거 불멍할 수도 있어, 여기서. 미쳤다.
어, 여기서 불멍을 할 수가 있고. 자, 욕조입니다, 저게. 그래서 노을이 지면 여기서 노을 이게 볼 수 있는 거야. 어, 이거 아, 유리. 어, 유리가 있어. 여기 유리 있잖아. 자, 그다음에 이제 부엌 볼게요. 이케아 쇼룸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이쁘다. 아니, 감성이 진짜 딱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감성이라니까. 이것도 봐봐. 이게 커피 머신인가? 커피 머신도 있고 토스트기도 있고. 수건 엄청 많네. 자, 그다음에 화장실도. 와, 비데도 있고요. 이렇게. 자, 침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침실입니다. 따라라라따.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빔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노래방도 즐길 수 있습니다. 침실은 이렇게 돼 있네요. 오, 진짜 이쁘다. 침실 두 개예요. 자, 두 번째 침실은 여기입니다. 따다다단따. 짐 좀 이렇게 하고 짐 살짝 이렇게 풀고 밥 먹으러 가자. 오, 우와, 아, 옥상에 사는군요. 이거 보면서 먹는 거야. 하, 진짜 좋다. 아, 미쳤어. 뭐지? 살짝 돌아봐. 그렇지, 이쁜 척, 이쁜 척. 어, 아이 찍지 마. 아이 찍지 마. 한 번 더. 아이 찍지 마. 한 번 더 할게요. 아이, 오빠 찍지 마. 부끄러워. 하나, 자, 하이, 하이, 큐. 아이, 오빠 찍지 마. 어, 찍지 마세요. 부끄러워. 나 부끄러워. 아, 찍지 마. 이 중에 하나는 나오겠지? 오, 벌써 나왔어. 아, 뭐, 야, 봐봐. 아이, 봐봐. 벌써, 이 여자들 이런 거 좋아해. 벌써 나왔어. 벌써 끝났네. 아, 근데 이거 뭐야? 자연스럽네. 야, 조심해, 여기. 내려올 때 조심해. 굶굴러버리면 안 된다. 날씨 너무 좋아. 어, 날씨도 좋고, 뷰도 좋고, 진짜 너무 좋다, 여기. 어, 여기도 좋다. 아. 어, 좋다. 여기요? 어, 서봐. 여기 들어가는 거. 아, 들어가는 거 찍고 싶어? 아, 그래? 들어가는 거 찍고 싶어? 들어가, 들어가 봐. 들어가. 집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옷을 갈아입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옷은 여기 지금 일단 여기 치고 갈아입어. 어, 커튼 치고 갈아입어. 살짝 나와봐. 어, 야, 너는 진짜 뭐 아이돌 같다, 야. 코트 같은 거 없니 혹시? 이거밖에 없어. 아, 이거밖에 없어? 이거 한번 입어볼래? 근데 이대로는 추워, 안 돼. 아무리 이쁘더라도 세연이가 추우면 안 되니까. 진짜 색깔 진짜 안 맞거든? 아니, 근데 일단은 또 안 추워야 되니까 일단 다시 벗어볼래? 안 돼. 색깔 괜찮대요. 아니, 그러니까 색깔 괜찮긴 한데. 이거 한번 입어볼래? So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 A little too late for I'm sorry for. The lights went out cuz you kept cutting the cord and I started to fade. 저녁, 그치? 저녁에 회 먹어도 되고. 아, 어, 좋아요. 회를 먹으면서 라면을 끼리자. 위에서. 하나 둘 셋 하면 라면 좋아하는 거 말해야 돼. 자, 가장 좋아하는 라면. 자. 하나, 둘, 셋. 안삼탕면. 어? 너 뭐 뭐라고? 잘 담그면 진짜 좋아. 진짜 근데 진짜 저희 아빠가 안삼탕면 진짜 좋아해. 안전벨트맨. 네, 아빠. 학교에서 인기 진짜 많을 거야. 너 과엔 남자 많니? 어, 생각보다 많아요. 아, 생각보다 많아? 아, 그래? 잘생긴 남자 있어? 오빠 진짜 잘생겼대. 어? 오빠보다 잘생긴 사람 없죠. 주문 트는 거 아니죠? 맞네. 아, 진짜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나온지 안 보겠어. 아니, 진짜 이쁘게 나온다니까? 아, 진짜. 이야, 서연아, 여기 사진 한번 찍어라. 미쳤다, 여기. 이야. 그냥 개 이뻐, 그냥. 오, 좋아. 벌써 나온 것 같은데? 어?
벌써 나온 것 같은데 그냥? 왜 이렇게 잘 찍어? 나이날이 쇼핑몰 했잖아. 올라가면 안 됩니다. 벌써 나왔네. 자, 오늘 여러분 협찬을 받은 곳입니다. 제주 공상이라는 곳이고 여기 시청자분이신데 연락이 왔어요. 제주도인이신 것 같아서 연락한다. 이거 고기 협찬해 주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 공상에 이렇게 왔습니다. 서현이랑 함께 맛보고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상 한번 가볼게요. 아, 이승희 자리요? 혹시 그 점장님이신가요? 네, 제가 사장님. 아, 그러시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 공상 얼마나 되셨나요? 6개월입니다. 6개월이요? 네. 요즘은 어떤 것 같아요? 약간 분위기가. 아, 요즘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맛있게 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협찬 감사합니다. 등겹살이에요. 아, 등겹살이고? 이거 다 아구살이에요. 진짜 맛있겠다. 배고파? 대소선이 첫끼예요. 어, 너무 배고픈데요? 오, 오, 이뻐. 이거는 이거지. 이게 술밥이라 그랬나요? 네, 된장 술밥. 된장 술밥. 와, 두부 한 모가 그냥 다 들어가 있네. 근데 진짜 아까도 시청자분들이 그랬지만 고기 진짜 좋은 거 쓰신다고.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냥 진짜 가요? 아, 그냥 진짜 가요?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주공사 화이팅! 아, 이거 한 번만 해야 돼요. 여기 옆으로 제가 한번 와주시겠어요? 제주공상으로 하면은 오세요!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아, 괜찮습니까? 한번 할까요? 아, 네네. 어떻게 되지? 동물시장, 그리고 탑동 광장, 이 근처 바로 옆에 있는 제주공상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 야, 나온다. 와, 저 구름 봐. 우와! 미쳤어, 여러분. 와. 빨리! 야, 야, 해 들어간다. 꿀자리, 꿀자리. 들어간다. 야, 해 들어간다. 와. 야, 다 들어가. 야, 엄청 빨리 들어가. 해 들어간다. 와, 해 들어가는 거 봐. 오, 이제 꿀자 들어갔어. 진짜 신기하다. 엄청 컸는데. 끝났네, 이제? 오, 저 조금 남았다. 오, 끝났어.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아, 신기하다, 그치? 사진 찍어줄게.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잠깐만. 너무 비웃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그냥 이걸로도 끝나버렸어. 어떻게? 오케이, 나이스. 이걸로도 그냥 끝나버렸어, 여러분. 이것도 끝났고. 아, 오빠는 사진 진짜 제대로 잘 찍는다. 봐봐, 잘 찍잖아. 나 사진 잘 찍는 사람 이상형. 오빠 강대 내려요. 어, 저기다. 어, 벌써 회 냄새가. 회 냄새 나? 네. 벌써? 이쪽으로 가보자. 뭐야 이거? 어, 죄송합니다. 서현이 너 능력 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오셔 어머니.
무슨 소리야. 서현아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 나 방금 살짝 좀 심쿵했어. 확. 아니 사람이 많으니까 길이를 안 내는 거야. 아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안녕하세요. 물방울떡 물방울떡 한 개만 먹을게요. 아 딸기 5,000원. 우와. 딸기는 처음 보는데? 딸기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아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진짜요? 우와 이거 딸기 하나 주세요. 이렇게. 오 네네네 그럼요. 네. 안녕하세요. 해림이 형님.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원 있습니다. 출발 하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 사진 한 번만. 아 예예예. 예. 동물시장 오세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로 가자. 저기로. 어 여기서 먹자. 세연아. 아 잘할 것 같아. 섰단섬. 섰단섬. 대박이다. 먹어봐. 여기는 제주 동문시장이에요. 어때? 무슨 맛이야? 물방울 맛. 물방울 맛이라고? 물방울 맛이 맛이 뭔데? 아 맛이 안 나는데. 아 맛이 안 난다고? 젤리맛 나지 않아? 인절미 맛은 인절미 가루 때문에 그건데 이거 그냥 먹잖아? 그러면 완전 그 맛 나 여러분 젤리 본 맛. 이거 잘 먹는다. 어 인절미 맛 나고요. 딸기 맛 나고 완전 젤리 본 맛 나는데? 아 나 솔직히 오빠 나기가 좀 힘들어요. 어? 우와! 그리고 저 이것도, 네. 딱 세요. 아, 매운탕 그냥 라면 끓이면 돼. 그 야채도, 저기.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아, 저랑 썸 타고 싶다 했어요? 차 와, 웃는데, 웃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서현이같이 이렇게, 어? 예쁘고 매력있고 이렇게 상큼한 귤 국물 같은 친구랑 썸 타면 어떤 느낌일까? 그냥 이런 5번 정도 말했다네. 5번까지야. 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오랜만이다. 그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 빛 공해 지역이어가지고 별 보기 그렇게 쉽지 않거든. 아니야 괜찮아. 안 추워. 오 좋아. 다녀오셨어요? 아. 어. 기타만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외 방어랑. 그 다음에 돌광어, 그 다음에 참돔이었나요? 네, 그거랑 딱새우. 자, 그리고 이제 불멍할 수 있는 건데 요거 한번 켜볼게요. 에코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에코, 오케이. 자, 그리고 와, 물도 어느 정도 이제 차고 있어요. 가족들끼리 와도 좋고 애들 데리고 와도 좋고 자녀들 데리고 와도 좋고 뭐 썸녀, 그 다음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데리고 와도 너무 좋고 친구들끼리 와도 너무 좋지. 나 이렇게 어 여기 눌러 여기. 어 멀리 가 멀리. 어. 아 진짜 뭐예요? 해. 써가지고 뭐예요? 아니야 그냥 해. 그래 너 눌러 멀리서. 오케이 그렇지 그렇게 하면 그렇지. 그렇지! 서현아! 오케이! 아미로!
미친놈이다. 자, 이게 완성본입니다. 아, 인사드리러 오셨다고요? 사장님 놓쳐? 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잠시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아, 진짜 유나 닮으셨어요. 진짜 소녀 씨인데 유나인 줄 알았어요. 항상 보고 있었어요. 너무 예뻐요. 아, 진짜요? 아, 네. 할래봉 이렇게 좀 준비해. 아니, 아니요. 이미 사왔어요. 아, 네, 다 준비해놨습니다. 네, 좋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주 드 루앙 하면은 노천점으로 오세요! 이거를 한번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쪽으로 좀 잘해주시겠습니까? 제주 드 루앙. 제주, 자, 웃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제주 드 루앙. 조천점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소맥을 일단은 한 잔을 할 텐데요. 신선도 떨어지겠다. 에이, 뭐 어차피 다 뱃속으로 들어가면 다 똥됩니다. 처음 봤을 때 제가 오빠를 인사를 팔로우를 했어요. 근데 오빠가 바로 끝낸 거예요. 저를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들 근데 왜 그런지 알 걸? 아, 예, 이해되는데 제가 이제 괜찮겠지? 아, 팔로우를 했어요. 오빠 열심히 한다니까. 그래서 팔로우를 했는데 조용히 또 삭제했어. 아, 이 남자 쉽지 않다. 봐봐. 이제까지 그 인스타그램으로 인해서 사이가 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사이를 시작도 못하거나 아니면 만났던 친구들을 못 만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 아니, 많은 건 아니고 이제까지 몇 번 있었어. 그러니까 딱 말할게. 그냥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그냥. 근데 막 그거 알아요? 뭐? 근데 오빠 팔로우 안 해도 어떻게 찾아서 오더라고요. 그치! 와서 이미 그런 짐 이렇게 봤어요. 뭐? 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했어? 아니, 그냥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어. 여기 분명 있을 것 같아. 한 두 명 정도가 협박성 DM을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제주도 가서 진 오빠랑 자면 죽인다? 이러면서. 자면 죽인다고? 그래서 내가 키우키우키우 라고 쳐다봤어요. 아, 그냥 키키키우를 이랬어? 땀땀 땡땡연아 땡땡 봐봐, 이런다니까. 내가 귀여워도 이렇게 찾아서 이러는데. 그래도 그냥 인플루언서의 삶이 피곤하겠구나 싶었죠. 그냥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저는. 불쌍한 삶이다. 현실에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지행하는 저한테 질투를 느끼는 것 같은데. 아, 질투를 느껴? 아,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 아닐까요? 남자야, 여자는 거의 없어. 나 팬이 거의 95%가 남잔데. 네, 제가 만약에 진짜 여자라면 진 오빠 지금 재밌게 했어요. 아!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진 오빠는 님 안 만나줘요. 그치, 그치. 만나기 좀 쉽지 않지. 왜냐면 일단은 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때 그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한테. 아, 잠깐만! 너 아까 동문시장에서 팔짱 낀 것도 그 사람 보라고 그런 거야? 아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왜요? 나. 근데 왜 팔짱 끼었어? 왜 나를 막 흔들어? 연기하지 말고. 왜 나 갖고 놀아? 저한테 DM한 여자 두 분 똑똑히 보세요. 질투를 하지 말고 이 남성한테 쫄아. 짜자, 귀여워. 자, 아, 섹시해. 짜자자자자자. 어. 따다따, 따다따. 오이, 오이, 우후. 따라라라따. 아니야. 처음에는 뜨겁지. 나중에 괜찮아. 시원해질 거야. 어, 뜨거워. 어, 뜨거워. 뜨거워. 괜찮아.
뻔이다? 아, 좀 아니에요. 아니야. 아, 시원하다. 피로가 좀 풀리는 느낌입니다.